벤츠 C클래스 W205 모델 생활보호 패키지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재단기에서 방금 출력하려고 모아둔 그 모양대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 패키지 5종, 헤드라이트, 도어컵, 도어 엣지, 주유구, 뒷범퍼, 리드 부분까지 해서 5종 패키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비필러 시공을 추가로 요청해 주셨어요. 21년형 C클래스 차량 입고되었는데 생활보 패키지, 헤드라이트와 도어 손잡이 안쪽에 도어컵, 그리고 도어 엣지, 그 다음에 지금 막 시공된 주유구, 그리고 뒷범퍼 리드 시공도 지금 막 진행되었죠.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시공되기 때문에 이 필름의 끝단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약간 멀리서 보시면요 거의 티가 안 나요.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시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종 패키지와 더불어서 비필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며칠 전에 시공하는 거 어떻게 시공하는지 제가 또 업로드 해드렸죠.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여기도 지금 생활보 패키지 5종과 더불어서 같이 시공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시공을 할 때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묶어서 시공해야 좀 더 저렴하게 시공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시공하면은 나중에 그 시공 비용을 다 합쳤을 때 비싸죠. 도어컵 PPF 필름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재단된 필름을 그대로 자리에 맞춘 다음에 스퀴즈로 살짝만 힘주지 말고 밀어주시면 쉽게 붙일 수가 있죠. 정말 쉽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비필러도 비필러 지금 모양에 맞게 커팅이 된 필름을 비필러에 그대로 딱 올리면 정확히 맞죠. 여기 하이그로시 재질, 이 검은 색깔 도색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굉장히 잘 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PPF 해놓으시면 스크래치와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필름 위에 스크래치가 나면은 이 필름에 스크래치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깨끗하게 복원이 되는 그런 필름이에요. 금방 붙이죠. 필름이 시공된 비필러 모습입니다. 굉장히 면이 좋죠. 도어 엣지도 필름이 올려졌고요. 도어 엣지 같은 경우는 차량의 문을 열면서 이 끝부분을 탁 찍을 수가 있죠. 찍게 되면은 끝부분이 나서 찍힘과 동시에 도장이 툭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시공이고요. 브리즈 코리아의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방금 보신 도어 엣지, 자, 이 부분 차주분의 실수로 어디다 찍어도 저희가 무상 AS 계속 해드립니다. 계속 언제든지 오시면 도어 엣지는 무상 AS를 해드리고 있어요. 헤드라이트도 지금 컴퓨터 재단으로 제가 재단된 필름을 시공을 했는데, 컴퓨터 재단의 이 단점이 약간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필름의 끝라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의 끝은 여기인데 필름 끝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끝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재단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끝라인이 잘 맞겠지만은 지금 이 필름 끝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이제 많이 비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공된 거는 띄고 저희가 수작업으로 최대한 끝까지 맞춰서 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재단된 필름은 떼고요. 필름의 끝부분, 이 부분을 고정을 시키고요. 필름을 당겨서 여기로 고정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면은 첫 번째 기준, 가운데 기준을 잡아요.
이게 벤츠 차량들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이 부분, 이 눈곱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물로 헹궈가면서 끝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 고정한 데를 살짝 띄었다 붙이죠.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이 끝부분에서 다시 수축을 시켜주고 붙이는 작업이에요. 모든 부위를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늘어난 거를 수축을 시켜주면서 마무리하는. 손재단으로 BPF를 올리게 되면은 헤드라이트 끝에까지 보세요. 최대한 끝에까지 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1688-2516 무료전화고요. 전화주시면 문의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